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지난 9월 21일 연예기획사 스타제곡 소속의 가수인 문준영 씨가 회사 대표인 신주학 씨를 정면으로 비판해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면서 가요계를 바짝 긴장시켰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화해 무드로 돌아서서 기자들을 좀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신하위의 신대철 씨가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화제입니다. 신대철 씨는 하루 만에 화해하는 것은 다른 말로 기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면서 본인은 아직 젊어서 감정에 더 치우칠 것이고 상대는 노련하고 이 정도 구슬릴 노하우는 넘쳐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끝까지 파헤치지 못하고 금방 화해로 마무리 지은 이번 싸움은 아쉽다고 평했는데요. 신대철 씨는 후배 문준영 씨의 행동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한편으론 소속사와 가수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짚어주기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갑을 관계의 부당계약입니다. 직접 표현한 바에 따르면 가수, 아이돌 등의 연예인 계약서는 보통 동업자 계약서를 빙자한 불평등 계약서라는 것이죠. 가수들은 계약서에 어려운 전문 용어나 개념어가 많아서 제대로 이해하기도 힘들고 계약서의 서술도 갑의 의무는 미약하게 을의 권리는 모호하게 기술해서 나중에 보면 결국 가수가 부당하게 당하도록 교묘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계약서는 문제가 될 시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갑의 보험 전략이라고 하던데요. 투자한 돈만 생각하고 열심히 활동한 가수들의 입장은 배려하지 않는 소속사들. 시간이 지나도 정말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악은 문준영 씨가 소속된 그룹 제국의 아이들 음악 듣겠습니다. 후유증입니다. 술을 자꾸 마시고 관심도 없는 애들한테 자꾸 연락하게 돼 외로워서 그런가 봐 생각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지를 다가도 네가 쓰던 향수 냄새만 맡으면 나도 몰래 네 사진을 꺼내 보고 싶어지는 버린 내 사랑이란 게이지 내 맘에 떨린 너란 잠도 눈물 방고 있지 어쩌면 좋을까 어쩜 넌 그리 모를까 밤새 또 혼자만 Turn back time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없이 서글퍼져 네가 떠나간 이 매일 나 혼자 남겨진 아픔이 싫어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 자꾸 하염없이 서글퍼져 너를 사랑한 뒤 매일 잠 이루지 않은 이 지독한 후유증 때문에 난 바쁘게 일만 하고 친구들 만나고 다 생각할 겨를도 없게끔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웹스. 슈웹스.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만 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com 참조.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품 추첨 비리, 고객 정보 불법 판매, 또 노사 갈등 뭐 이런 것들에 모기업의 분식 회계 혐의까지 겹치면서 홈플러스가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이고요. 지금 매출까지 급감을 하면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경품 사기 또 고객 개인정보 불법 판매 등의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 노조는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이 경품 사기에 동원이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된 얘기인지 내부 사정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의 최대영 부위원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홈플러스가 정말 요즘 우환이 많네요. 네, 네. 예. 내부에서 지켜보시기도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래도 회사가 이렇게 좀 계속 나쁜 사항이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있는 게 경품 사기, 그리고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받았잖아요. 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경품 사기를 직접 진행한 그 보험 영업 과장은 좀 돼 있고요. 네. 그 밑에 직원인 대리와 함께 공모했던 지인 그리고 요거 경품 조작에 직접 관여한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금 보고 상태로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법 네, 불법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수 두 차례에 걸쳐서 본사 압수 수색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전현직 그 경영진에 대해서는 지금 네. 출국 금지 상태까지 좀 왔습니다. 결론은 아직 나지는 않은 상황이군요. 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품 사기로 일단 그 직원들이 기소가 됐다고 하셨나요? 네네, 구속됐어요. 한 명이네, 구속됐어요. 그렇게 됐죠. 이거는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거는 사실 이제 경품 사기를 한 이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요. 네. 사실 취재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경품 미지급에 대한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네. 이거는 뭐 취재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5년치를 부랴부랴 1, 2등 다시 막 그 전화를 해서 네. 다시 지급하는 해프닝으로 좀 계속 나갔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까지 다 있는 거죠. 사실 아니 왜 미지급을 했나? 미지급이 된 사실을 당첨된 사람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몰랐다고 했고요. 그게 이제 지난 그 시사 프로에 한번 나왔고요. 네. 심지어는 그 존재하지 않는 상품,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준다고 했는데요. 네. 그 다이아몬드를 제조하는 제조사에 그 모델이 없는데, 그것조차도 경품을 내거는 좀 그러한 것까지 있었죠. 네. 제가 당첨됐던 사람도 아닌데 화가 나는데요. 네네네. 네. 단점을 소식 못 받았다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네. 기간 동안. 그리고 경품 행사에 이제 개인정보를 뭐 제공하는데 동의하느냐라고 이제 동의의 부의표를 치고들 응모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회사 측은 좀 악용을 했다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회사는 그렇게 뭐 법적으로 상관없다. 왜 동의하겠다고 체크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모권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뒤에 네. 보시면 그리고 고객들에게도 경품을 받으시려면 개인 정보를 주셔야지 저희가 연락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응대도 하기도 했고 네, 그렇게 그렇죠. 하라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매뉴얼 그러니까 이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면서 경품 사기가 각 그 점포에 있는 직원들에게. 응대 매뉴얼도 자신들의 이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네. 아직 법적으로 진행 중이니 뭐 더 뭐 얘기하실 거면 더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시려면 본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뉴얼을 내려온 것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회사는. 그래요? 그러면 본사에서도 같은 답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개인정보 공개에 이제 동의한다라고 고객들이 쓸 때는 네네. 이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쓰일 때를 좀 한정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게 보통의 분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또 이 경품이라는 게 왜 하는 목적인지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어떤 설명이 부족한
부족했던 거예요. 네. 없었던 거고 아예. 그렇죠. 네. 응모권만 딱 있잖아요. 네네, 응모권만 있고. 네. 근데 이 개인정보를 건당 얼마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도 들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체크한 것들은 건당 2,300원에서 2,800원 정도 수준으로 네. 판매가 됐고요. 그 체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콜링을 해서 네. 안내를 받겠다고 동의한 그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뭐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예. 더 받고 그 정도에 책정돼서 판매가 됐던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 개인정보 파리를 해야 될 만큼 홈플러스가 많이 어려웠나요? 계속 수익 모델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네. 여기저기 수익 모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네. 그래도 이게 좀 도덕적으로는 사실 이게 법적으로 가면은 어떻게 해석될지는 다시 한번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걸로 이제 수익의 일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참 고객의 입장에서는 믿없지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심지어는 이거 저희도 이제 그 직원들조차도 네. 사실 이게 이런 용도로 쓰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 이건 모르셨어요? 네 그래서 네. 아 회사 홈플러스에 많이 경품을 준다고 하는 건 예. 보통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은 아 회사에 우리 회사에 많이 오시라 홍보의 목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또 고객 우리 직원들은 아 회사를 위한 거니까 네.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매 일별 한 명당 뭐 50건씩에 해야 됩니다라는 목표와 강요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감내하시는 거죠. 이게 회사를 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근데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어 있는 모습. 그래요. 소시 예. 말하면 사회적 통념상으로는 못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회사가 압박을 줬나요? 그래서 일별 목표를 제시를 하는 거죠. 이제 50 뭐 한 건당 미팅 시간에 예. 그 관리자가 네. 우리 직원들에게 1일 50건 하셔야 됩니다. 50명의 고객 정보 동의를 네네. 받아내라.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네. 응모권에 보시면 우리 그 홈플러스에서 나온 응모권을 보면 직원 확인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에 각자 개인의 그 계사원 분들의 예. 사본을 다 도장으로 찍게 해요. 아. 그렇군요. 확인하기도 그걸, 힘들겠어요. 네, 그거를 해서 확인을 해서 뭐 하나가 진짜로 응모가 됐으면 뭐 그거에 대한 뭐 포상으로 100원을 준다거나. 네. 그리고 그 점포별로 달성률이 높고 많이 한 점포는 그 부서에 시상금을 주는 형식으로. 네. 경쟁을 부추기고 강요를 부추기고. 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부위원장님은 이 사실 언제 아셨어요? 저희도 이제 노동조합을 생기고 나서 네. 이런저런 이제 저희 어떤 문제 있습니까라고 저희도 이제 각 그 조합원들에게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제 좀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왜 회사가 이렇게 응모를 열을 올리냐라는 의문점이 좀 생길 때쯤에 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다른 직원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네. 그리고 알고 보니 이런 거였다. 사회적으로도 도덕적 문제로 네. 비하받는 범죄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거에 그냥 이용당하고 내가 진짜 판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허무함 네. 같은 것도 오고 허탈감이 좀 많이 오셨던 거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연초쯤에 홈플러스 노조와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 그 노조의 그 노사 관계, 그러니까 네. 계약이 뭐 .5 노동 그 네네. 근로제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네네. 뭐 30분 단위, 뭐 네네. 10분 단위 이렇게 쪼개 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들었었고요. 그걸 네네.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지난 단협 때 개선을 하기로. 네. 단체협약에 명시를 했고요. 네. 지금 그거를 잘 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회사가 좀 노동 그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네. 전환이라든지 개선이 아니라 네. 자신들이 돈을 좀 더 덜 쓰고 그다음에 피해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비용이 들드는 예. 방향으로 계속 안을 가지고 와서.
진통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건 어떻게 진행됐어요? 아, 여전히 지금 저희는 아직도 쟁의 기간 상태이고요. 예. 네. 지난 5월부터 진행했던 임금 협상이 한 7월에 최종 결렬이 나서 계속 파업을 등 여러 가지 쟁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대형마트라는 곳에 일하시는 분들이 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매출 10조, 재계 43위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인데 네. 뭐 올해 얼마 전에 그 언론에서 서울시 아르바이트생들 평균 임금이 5,890원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평균 한 5,450원에서 5,500원의 임금을 받고 계세요. 네. 근데 이것도 8시간을 다 근무하는 게 아니라 6.5시간, 7.5시간 네.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보다도 월로 따지면 최저임금보다도 거의 못 받고 있는 수준으로 더 줄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그거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부분이라고 봐야지 되겠네요. 네. 그 뭐 최종 제시한 거는 한 200원 오른 5,700원에서 700원 선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내년 저희 최저임금인 5,580원이나 또 100원 정도 차이 나는 저임금 구조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많은 네. 노동자들이. 그런데 이 홈플러스가 정말 작은 업체가 아니잖아요. 매출 네네. 10조 원이고 우리나라 유통업계에서는 그 마트에서는 2위 업체인데 그런데도 네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사실 그 다들 이제 홈플러스가 한국 기업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글로벌 유통 기업인 테스코, 영국의 테스코라는 회사의 한국 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죠. 네. 이러면서 영국 기업으로서는 한국 유통시장에 들어왔는데 사실 들어오면서 영국의 선진, 유럽의 선진 노사 관계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뭐 24시간 영업도 홈플러스에서 처음 이렇게 했고 명절 주문 영업이라든지 예. SSM이라든지 질 나쁜 또 시간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한국 사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또 이케아가 또 한국 시장에 오니까 그 채용 시장이 채용이 한국식으로 바뀐다라는 좀 이런 비판이 좀 일기도 했잖아요. 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동안 14년 동안 그 노동조합이 없었는데 이런 게 좀 누적이 되다 보니 작년 3월에 네. 이 노동조합이 14년 만에 생기게 된 거죠. 경영진의 잘못이라고 봐야지 되나요? 그렇죠. 지금 여태껏 보면 갑질 논란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저는 경영진들의 잘못이 고스란히 네. 우리 노동자들의 이 파기라든지 네. 자부심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것까지 전부 다 지금 많이 깎아먹고 있다.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본사인 테스코가 지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분식회계 때문에 네, 이제 네, 주가도 네. 많이 급락을 하고 새로 또 CEO도 바뀐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네. 중국, 일본을 아마 철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렇게 네, 되면 철수했습니다. 예, 자신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국 시장에 만약에 노사관계가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고 어렵고 이러면은 국내 철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얘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회사가 노사 노무 관리를 위한 하나의 방판으로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네. 테스코 기업의 해외 마켓 중에 가장 예, 수익도 많이 창출하고 네. 하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저희 그 여태껏 적자 기업이 아니고요. 예. 작년에도 약 3천억 가까이 되는 순수 영업이익을 낸 정도로 굉장히 건실한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네. 테스코가 많이 네네. 어렵다 보니까 예. 얼마 전에도 분식 회계도 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테스코의 네. 자회사격인 금융회사에게 돈을 빌려서 예. 국내 그 국내 금융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영국으로 보내는 네. 1년에 800억 정도 이상 넘게 네. 네. 더 내고 있다. 예. 내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테스코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스코라는 브랜드의 로열티로 네. 700억이 넘는 돈이 영국으로 알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철수설이라는 거는 결국 경영진들이
노사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네네네. 좀 흘리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넘어가서요. 예, 네네. 다음에 또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홈플러스 노조 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홈플러스 홍보팀에도 인터뷰를 의뢰를 했습니다. 제작진이요. 네, 서면으로만 답이 왔는데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입장을 내놓는다는 것은 상황이 맞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만약 홈플러스 측에서 언제든지 입장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요. 저희 생생경제가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피로하면 더욱 심해지는 어깨 통증 신경통 눈의 피로 문제는 피로물질이죠. 어떻게 풀죠? 활성 비타민으로 풀어줘야죠.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활성 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진작 먹을 걸. 일동제약. 예,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 잠시 후 4부 있습니다. 경제 이면을 지켜보는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 둘러싸고 있는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생생 로펌에서는 이 눈 가린 성형사진 무단 게재의 경우에 초상권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문자는요. 우물정의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또 웹사이트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반돌보라 김윤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해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해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곡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해.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올뉴 소렌토를 처음 본 순간 당당하다. 강렬하다. 프리미엄하다. 한마디로 존재감 있다. 급이 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다. All-new Sorento. 기아 자동차.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경제 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무원 연금 개혁, 네. 지금의 현 상황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 공무원 연금 이게 돈이 워낙 들어가니까 네. 계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고요. 1995년, 2000년, 2009년 한 세 번 정도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번째인데 공무원 연금은 1960년대 도입이 됐고요. 제일 큰 문제는
공무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연금은 많아지는데 네. 기금, 즉 공무원들을 끌어받아 놓은 기금은 없다. 돈, 한마디로 돈이 없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 들어 계속 해왔는데 공무원들의 저항이 워낙 세다 보니까 결론을 못 냈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도 뭐 책임 있게 하는 사람이 됐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바로 오늘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네. 국회에서 한국연금학회 회장인 김용화 순천향대 교수가 연구해낸 네. 연금학회에서 낸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계획해보자라고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공무원 노조 등등에서 한 200명이 들어와서 그 공청회장을 난장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공청회 자체가 무산이 돼버렸죠. 안 됐죠. 네. 그중 예. 고래 지금 상황이 거기까지 와 있고 오늘 뭐 당정청 협의한다고 해가지고 얘기가 들렸습니다. 네. 아침에 이한구 의원이 한마디 하긴 했더라고요. 네. 올해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못하면은 이게 2022년까지는 못하는 구조다. 네. 뭐 시급하다 정도. 예, 아니 근데 그 양반도 뭐 입 바른 소리는 잘 하십니다만은 네. 추진력이 없어요. 그거를 이야기를 했으면 그걸 당해서 그냥 코치만 할 그게 아니고 본인이 그걸 결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네. 하여튼 봅시다. 오늘 총리 공관에서 당정청에서 새누리당의 뭐 정책위 의장이니 부의장이 하는 사람들, 네.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수석이니 경제수석이니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저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예. 이게 뭐 자신이 없는 건지 정말로 절대했는 건지 자꾸 공식 협의의 안건에는 없다 그래요. 아, 분명히 그래요? 얘기할 텐데. 네. 얘기하는 걸 알고 있고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쉬쉬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영구 의원도 뭐 아침에 나와서 어디서 한마디 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버려두고 안 하면 우리나라 네. 선거 해마다 뭐 총선 있다 대선 있다 선거 일정상 2022년까지는 못한다 그 말은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1년에 올해 지금 이 얼마 들어갑니까? 2조 몇천억 들어가고 내년에 2조 9천억 2016년 2년 뒤에는 지금 3조 7천억씩 이렇게 국채에서 계속 몰아줘야 되거든요. 5년간을 치면은요. 2018년까지인가 18조 원 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 통계 보셨군요. 그게 오늘 안 그래도 네. 기재부에서 그렇게 좀 또 군부를 뗐습니다. 이거 네. 안 바꿀 할 수 없다 해서 기재부의 이 차관이 나와가지고 네. 그 방문길 차관이 나서 기자들하고 간담회하면서 그 통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앞으로 향후 5년간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금에서 밀어줘야 될 지급해줘야 될 18조 4천억 원이라고 네. 강조를 했었죠 아까 아침에 오전에 군부를 뗐는데 이제 결국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같은 서민들은 네. 납세자니까 우리 돈이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열받기도 할 거고요. 네. 예, 공무원들은 좀 자각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토론 자체가 안 되잖아요. 글쎄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토론회장에 나와서 네. 공무원들은 이렇게 주장하면 됩니다. 이거는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법에 그리 공무원 연금법에 법에 정해진 거 아니냐. 또 그걸 알고 왔는데 지금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냐. 네. 그러면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 양보하라.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들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귀 기울일 게 이런 겁니다.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직접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는 비교할 사항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은 어디까지나 연금 공무원 연금이고 우리가 국민연금이라 하는 거는 저도 국민연금 가입자지만은 국민연금에 이름만 연금이 들어가는 거지 그냥 사회적 부조입니다 이거는 네. 우리 세대가 거두어서 지금 은퇴한 세대를 주고 우리 때는 나중에 되면 또 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을 직접 비교하는 건 잘못이다라고 그 공청회에 나와서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런 논의는 않고 그냥 실력 행사가 아니고 몸으로 육탄 행사로 해가지고. 공청회를 못하게 해 국회에서 해버리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지금 그렇죠. 기회를 받은 거죠. 네, 언론에서도 지금 방금 논설위원님께서는 네. 국민연금하고 직접 비교하는 게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언론에서도 기사들을 보면은 같은 소득을 냈을 때 이런 소득에 있는 공무원과 일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만큼 수급액의 차이가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거기에는 그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름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비슷한데다가 네.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국민연금이 마치 공무원연금 비슷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낸 집단 적금을 들여놓은 것처럼 노후에 네. 반드시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해왔습니다. 예. 뭐 보장된다는 거 없는데 호도를 해왔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 국민연금도 당초 약속과 달리 지급 시기를 늦췄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저만 해도
원래는 60세부터 받기로 했는데 저분 얼룩뚱땅 해가지고 저도 뭐 모르고 하는 사이에 63세로 몇 년 전에 네, 넘어가 버렸거든요. 늘어났죠. 또 어떤 사람 62세, 예, 혹시 64세. 그러니까 원래 약속대로 못한 부분을 바꾼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 얘기죠. 네. 예, 바로 그런 점에서 둘을 비교하는 게 어느 정도 전혀 무리한 얘기는 아니다 이거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는 게 전혀 무리는 아니다. 네. 그리고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그거 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그 납부액에 대한 지급률, 즉 내가 얼마를 냈는데 대 받는 비율이 국민연금은 한 1.3배, 적게 받으면 1.3배, 많이 받으면 한 1.8배 정도 받습니다. 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이 지급률이 2.3배거든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훨씬 네, 많죠. 네. 두 번째, 그렇다 보니 자연히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제가 일하다가 그만두고 마지막에 받을 때 본급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 그 대체받는 이율이 이제 국민연금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이게 한 63%, 정확하게 62.7% 정도 대체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호도해놓은 거, 그리고 네, 국민연금을 손댄 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니까 자꾸 같이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역대 정부들이 다 계속 잘못해온 거네요. 아주 호도했죠. 국민연금, 네, 특히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 적금 든 걸로 그렇게 당연히 찾을 수 있고 그게 개런티가 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네, 호도해한테 사실은 그 성격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위원님이 보셨던 한국연금학회가 이제 지난주에 네, 내놨던 개혁안이 있었잖아요. 네. 그 보니까 이제 재직공무원의 연금 부담률 한 40% 이상 높이고 받는 금액 수령액은 네, 또 30% 이상 내리는 그런 아니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그래, 보셨어요? 아, 그래서 그 퍼센트.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말한 대로 그 퍼센트 나오니까, 연금학회가 이렇게 세게 내다니 이런 네, 게 있었단 말입니다. 생각보다 네, 강하게 냈죠. 그러니까 네, 공무원 반발은 또 더 강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핵심은 약속을 지킬래야 돈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처음, 공무원연금을 처음 설계할 때는 평균 수명이 한 60세 정도니까 네, 공무원 마치고 나서 5년 내지 10년 있다가 사람들이 가니까 예, 그때만 주면 되는데 네, 지금은 90세, 100세가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고 그 이걸 그냥 숫자 맞추기 위해서 그 비율을 내는 거는 아주 많이 내게 하고 뭐 40% 더 내게 하고 받는 거는 30%씩 더 적게 받게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네, 조금씩 나눠서 하고 지금 그래서 아침에 이영구 의장 의원이 한 얘기도 하후 상부 그러니까 밑에 공무원 중에서도 말하자면 급수가 낮아서 한 15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은 별로 손 안 대고 네, 위에 고위자로 나와서 뭐 300만 원, 400만 원 맞벌이 뭐 교사에서 뭐 몇백, 700만 원, 800만 원 이런 데 상한선을 두자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더 따듬어 가면서 하자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 법을 과거에 낸 사람 소급보다 앞으로 지금 들어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네, 그런 조언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국민연금 비슷한 구조로 적용시키기가 지금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네, 새로운 시스템을 가자. 네. 이런 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토론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서로 협의가 안 된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좋은 방법으로는 제시를 많이 해주셨고 연금학회도 고민을 또 하고 있을 거고 여당과 좀 정부가 많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네요. 아, 그 대목 거기 네, 하나를 꼭 짚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추진하면서 하는 그 새누리당의 그 네, 무책임성이랄까 이 비겁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우리가 하고 가야 됩니다. 네. 이거는 당에서 분명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걸 계속 미루고 한 게 새누리당의 그 이 라인에 있는 정책 의장이나 네, 뭐뭐 하는 분들이 기자들 만나면 알겠습니다. 이 공무원 표 떨어지는 걸 우리가 왜 하냐라는 취지로 피해왔단 말이에요. 표 때문에 비겁하게. 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네, 공무원 100만이라고 통상 말하는데 100만 명 표도 다 챙길지도 모르지만 네, 네, 그거 한다고 4,900만 명의 명맛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건지 예, 힘들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이건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문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위원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법률 생생로펌 생생로펌 시간입니다. 성형외과 광고 사진 보면은요, 그동안 시술을 받았던 사람들의 수술 전 모습 그리고 수술 후의 모습이 사진이 게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결혼업체도 그렇고 사진관도 그렇고요. 고객들의 사진을 광고로 활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크게 되겠죠. 오늘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게 네.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초상이 네.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초상권과 관련이 되죠. 네. 구체적으로는 사생활의 보호 측면에서 이제 한 사람한테 전속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법률상으로는 인격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인격권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전속되고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네. 그런 취지로 보호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런 성격을 갖는 것 중에서 예전에도 저희 방송에서 한번 다뤘지만 예. 유명인 스포츠 스타라든지 뭐 무비 스타와 같은 유명인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특히 높아서 별도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취지의 뭐 퍼블리시티권이다 이런 별도의 네.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퍼블리시티권. 예. 예. 참고로 최근에 추세를 또 언급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전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유명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초상에 대해서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도 많아서 혼란이 가중됐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이런 이슈를 다뤘었는데요. 그랬었죠. 최근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보는 추세로 다시 돌아선 듯합니다. 그래서 일부 법원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인정할 근거로서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네. 청구를 기각하는 예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권리를 좀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우군요. 네. 네. 근데 유명인이 아니라도요. 평범한 사람들도 초상권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배상에 있어서 유명인과 같이 많은 어떤 배상을 받을지는 못하겠지만은 법리상으로 보면 유명인이 아닐지라도 초상권의 보호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네. 유명인인지 아닌지 이것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의 초상을 본인 동의 없이 특히 이것을 사업상 영리 목적으로 함부로 이용할 경우에는 분명한 초상권의 침해가 될 수 있겠고요.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위자료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성형수술이 요즘에 하도 많이 되다 보니까 네. 병원 광고에 수술 전 모습과 수술 후 모습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얼굴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그중에서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대다수의 사진들은 당사자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수술비를 감액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겠죠. 네. 하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사안은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A씨는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겼는데요. 이제 B씨의 병원을 방문해서 재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때 B씨는 A씨의 시술 전 후의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후에 B씨는 상담하러 오는 환자들에게 이제 촬영했던 A씨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재수술 성공 사례로 이렇게 보여줬고요. 심지어는 여성 잡지에 자신의 병원 광고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죠. 네. 물론 잡지에 실은 사진은 A씨의 눈을 살짝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칠한다고 예. 할까요? 그렇게 가린 상태였습니다만은 네. 얼굴에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A씨를 아는 사람들은 이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고요. 특히 병원에 설치한 입간판에는 이런 얼굴 눈도 가리지 않은 얼굴 전부가 드러난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례입니다. 네. 그러면 이 광고 사진에서 눈을 가렸더라도 나머지 지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소송 과정에서 병원 측은요. 잡지에 실린 사진은 A씨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A씨임을 알아보기가 어렵다. 또한 뭐 인격권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시술한 환자의 어떤 객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네. 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이런 취지의 그 주장이었죠. 법원의 판단이 궁금한데요. 네,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95단독의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사회 통념상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잡지에 게재하고 입간판에 삽입한 이런 부분은 네. 결국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로 인해서는 뭐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주가 될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해당 병원은 A씨에게 네.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 광고나 뭐 이런 데 나가지 않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1대1로 와서 상담을 할 때 재수술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것도 그러면은 침해에 해당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예. 그 사람의 초상을 동의 네.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이용을 할 때 향후에 제가 뭐 많은 손님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것을 공개하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네. 했을 때 그 허락을 미리 구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광고나 홍보하는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초상권과 관련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알려주시죠. 예, 저희 동네에도 저희 아들 그 사진이 그래요? 증명사진이 걸려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그냥 유명해졌구나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많이들 알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유명인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일반인의 사진은 뭐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네. 어차피 우리가 찍어준 사진이 아니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유명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재산상의 피해와 관련된 어떤 퍼블리시티권으로의 추가 보호라든지 배상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네. 일반인들의 사진도 그분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특히 뭐 사진과 관련된 업체 그리고 결혼, 돌잔치 뭐 이런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고객들 사진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라면 이것은 무단 이용이고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위해서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서 동의를 받아두는 네.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문득 떠오른 광고가 있는데요. 역시 지하철을 타다가 성형외과 광고를 봤거든요. 네. 근데 이 얼굴을 다 조작한 게 네. 보이는 거예요. 눈은 어디서, 뭐 네. 코는 어디서 가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만약에 그 동의, 최초의 그 당사자의 어떤 예. 동의의 범위의 문제일 텐데요. 네. 뭐 사진을 예를 들어 포토샵이라고 하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조작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허락을 한 취지의 동의였다면 뭐 크게 문제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대부분 그 지하철 광고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은 그 해당 모델 또는 그 환자의 어떤 명확한 동의를 얻어서 네.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점점 더 이 어느 콘지 어느 입인지 찾기 네.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였습니다. 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효준이,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준이, 얼라인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 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 믹스. 김우빈이 타는 커피 단잔할래요? 가을 타는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커피를 준비했어요. 맥심 모카 골드. 이 가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 골드. 생생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은 팟캐스트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저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